안녕하세요. 결장TV 썬더 이 대표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재구성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지요. 오늘 그 결과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정면입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PC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천장에 있는 거랑 연결해서 가족들이 쓰시는 거고요. 옆쪽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6인용 식탁입니다. 거실에서 본 주방 쪽입니다. 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하얀색 수납장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납장이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보셨고요. 첫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옷장, 서랍장, 아이들의 책장, 책상,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옷장이 있고요. 2층 침대가 있고요. 책상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두 칸, 그리고 거실에 모든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자주 보시는 고객님 대기시기는 했어요. 온 가족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내가 보려고 하는 책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워야 되는 책도 있습니다. 뭐 어렵나? 그거 혼자 그냥 뭐 사부작사부작, 사부작사부작 혼자 할수 있는 일일까요? 물건 정리 정도야 뭐책 같은 거좀 버릴 거좀 버리고, 나눌 것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혼자 할수 있죠. 워킹맘이니까 맘먹으면 주말에 해서 한두 달? 그 정도 걸려요, 진짜로. 물건의 정리 정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쓰면 좋을지 전체적인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입니다. 네, 정면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책상을 안양을 바꾸고 피아노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공간이 확보가 되었지요. 그래서 6인용 식탁을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식탁은 요즘에 밥을 먹는 것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객님 댁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토론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또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탁을 중앙으로 좀 배치를 하여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반대편입니다.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이가 낮은 소파를 그대로 놔두었고요. 왼쪽에 보시면 하얀색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서 스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전화기를 놓는다든지 간단하게 리모컨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소파를 이렇게 길게 놓으면요. 좀더 집안이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에 컴퓨터 테이블을 조금 더 간소한 거, 폭이 좁은 거, 이런 거를 바꾸기를 권유해 드리기도 했고요. 소파와 식탁의 위치는 계절별로 뭐한 번씩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방 쪽의 모습입니다. 짜잔! 요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 같지 않습니까? 기존의 책장을 주방 가는 쪽, 요 액자 걸려있는 쪽에다가 옮겼고요. 그리고 액자를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피아노도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현관 들어왔을 때 넓게 보이기도 하고, 온 가족이 사용하는 거실이 넓게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액자 역시도요, 집안을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액자의 위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대편입니다. 이 역시도 상관없습니다. 재배치만 했을 뿐입니다. 낮았던 수납장 있었죠? 요것도 딴 데로 보냈고요. 소파 옆에 있던 거, 요 하얀색 하나, 그리고 앞 베란다에 있던 또요 하나, 요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안쪽에는 앨범이라든지,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할수 있는 보드게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수납을 했습니다. 가깝잖아요. 아까 다용도 테이블이랑 가지고 와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편 책장에는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책 위주로 수납을 했습니다. 아, 건조기는 물론 어디 갔는지 아시겠지요? 네, 항상 저희가 강조합니다. 건조기와 세탁기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라고요. 이렇게 거실을 정말 환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이 다 끝날 때쯤에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저한테 상담도 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일이냐? 이거는 정말 현대사회에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샴푸에서 만난 고객님과의 이런 스토리는 제가 다음에 창업 스토리 편에서 그때 만난 고객님과의 이런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짜잔. 자매의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에 있던 그동안 헤어져 있던 이 옷장을 왼쪽 편에 붙여가지고 한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5단 서랍장 역시도 각 방에 한 개씩 이렇게 총 두 개였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붙이려고 했더니 좀 공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옷을 작은 것도 있고 좀 버릴 걸 버리고 나니까 이만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는 공개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방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곳에 옷을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랍장을 이쪽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의 옷을 수납을 했습니다. 침대는 어디 갔느냐? 예, 작업을 시작할 때 고객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어릴 때 샀던 이 2층 침대를 조금 버리기는 해야 되는데 아,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배치는 해드리겠다 해놨다가 고객님이 새로 살 때 이거 수거해가는 목적으로 새로 사서 바꾸치기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꾸는 도중에 보니까 드리스도 그렇고 좀 많이 낡았더라고. 그때 다 내려드리겠다. 며칠간은 바닥에서 주무시다가 빨리 새로운 것을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권유해드려서 침대 공간을 확보해 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 옆쪽에 보면 계단식으로 된 거 보이시죠? 요거는 2층 침대의 계단이었습니다. 침대보다는 계단이 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요거 너무 튼튼하길래 요거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막 쪼막쪼막한 것들 많잖아요. 요런 것들을 수납할 데가 많이 없어서 당분간은 여기다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위에는 아이들의 화장품 같은 거 올려놓고 쓰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1년, 2년 있다가 이 쪼막쪼막한 것들을 좀 자기들이 버리려고 할 때 버리고 화장대를 사서 화장품을 수납하면 좋겠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아이들의 옷방과 침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책장에는 온 가족이 보는 책을 위주로 수납을 하였다고 하며 이곳은 두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관련된 거, 뭐 학습지, 문구 이런 거 위주로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짜막짜막한 거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녀들하고 의논을 해서 버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원하는 위치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창가 밑에 초록색 책장이 있습니다. 보통 가구를 배치할 때 창을 가리는 가구는 더 좁아 보이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왠지 좀 어정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커튼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상황과 같이 커튼 높습니다. 그럴 때는 낮은 책장, 예, 이것도 기존에 우리 아이 방에 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시겠지요? 주방에 있던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진짜 여기도 계속 나오지요? 쪼막쪼막한 우리 아이들 거 정말 많아요. 실로폰도 있고 속옷도 있고 그리고 뭐 멜로디온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수납할 때가 참 어정쩡해지거든요. 책장도 그렇고 이걸 또 전시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런 안에 넣으면 참 좋습니다. 물감, 크리파스, 팔레트 다요. 돗자리 진짜 많은 아이들의 물건들을 이곳에 넣어두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문 옆으로는 3면에는 좀 깔끔한 걸 놓았다고 하면 그 이외에 정말 어디에 놔야 될지 모르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책장 보이시죠? 아이들이 어릴 때 구매했던 책장입니다. 고객님 전체적인 가구와 색깔이 아주 동떨어집니다. 원모, 흰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가구와 붙여놔도 어떤 소품과 붙여놔도 좀 어울리는데 이런 독특한 색의 가구는 튑니다. 튀는 아이들은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고요. 칠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면이라든지 왼쪽 오른쪽이 붙였다고 하면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 옆으로 배치를 해서 있어야만 하지만 시각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철제 책장은 오른쪽에 책상과 책장 그 옆쪽으로 놓아가지고
안에는 학생들이 뭐 수처, 아, 또 나오네요. 또 조막조막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 있던 책상을 중간에 놓아가지고 자매가 마주보고 공부할 수도 있고,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면 또, 그것도 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과 자매가 쓰고 있는 두 방 쓰임새 있게 재구성해 드렸습니다.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을 좋아해 주시고 또 실제 경험하신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뛰어난 공간 감각, 뭐 섬세한 손놀림, 뭐 센스 있는 홈스타일링, 이것보다는요 공감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견적을 미리 봐서 고객님과 충분히 대화하기도 하고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역시도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작업 현장에 갔을 때 역시도 고객님하고 아이들의 성향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님이 워킹맘이세요. 새학기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좀 구성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뭐 책상을 사주고 싶다, 커튼을 새로 달고 싶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은 많으시지만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고객님의 마음으로 막 일을 딱 추진하려고 본다 보면 물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감을 해주는 저희들의 마음을 역시도 고객님이 읽어주시기 때문에 작업의 만족과 그리고 감동도 좀 더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0-40대의 주부님들만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10대의 아이들도 정말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공감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아미입니다. 방탄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있거든요. 군포에서 같은 아미를 만난 거죠. 네 윤기 오빠 좋아하나? 나는 비 좋아한다. 니는 제이홉을 좋아하는구나 막 이러니까 벌써부터 너무 친해져 버리는 거죠. 보통 뭐 저런 거 좀 띠라, 이거 조막조막한 거 이거 먹어, 이거 버리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이거 버리면 안 되죠. 이거 어디서 샀는데? 와 나도 이거 있는데 니네랑 똑같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이런 포스터가 너무 많다고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객님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잘 마련해 준다든지 10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고객님보다 두 딸이 더 만족했으리라 싶습니다. 진짜 뭐 하나도 띠라는 소리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벤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공간 컨설팅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결정TV 유튜브에다가 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글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분도 너무 많으시고요. 또 섬세하게 스타일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시트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스타일을 먼저 막 다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썬더 이 대표와 답이 틀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은 그 사진만 몇 장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50%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완벽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 역시도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고객님이 좀 풀지 못하는 이 숙제를 해답 정도 제안해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담감 안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의 의견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제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참여를 해주신 분은 답글에 비공개로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답글에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종 썬더 이 대표와 같은 급작스런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꾸미기 최고의 방법. 이사하지 않아도 돼요. 인테리어 공사. 그것도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립니다. 가구 소품 구입 역시도 있는 거 활용 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가구 재배치, 정리, 정돈, 센스 있는 홈스타일링만으로 우리 집을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결국엔 정리, 정돈, 결정TV 썬더 이 대표였습니다. 들어가세요.